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4가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STS 코리아의 최진욱 팀장과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일단은 최진욱 팀장님부터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? 마지막까지. 저는 지금 펜오션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해운업종 같은 경우와 산업이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은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도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벌크선 사업이나 뭐 철광석, 석탄, 그리고 뭐 곡물, 비료, 원목 이런 쪽에 대한 지금 전체 매출이 한 70% 정도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근데 3분기에도 이번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한 상황인데 펜오션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코로나 때 좀 막대하게 좀 수혜를 좀 많이 본 상황입니다.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향후에도 뭐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 이익은 좀 단기간에 그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그동안 좀 재무를 개선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불황에 대한 좀 대비를 해오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또 해운업체들이 선박 발주가 좀 꾸준하게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 지분 투자도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펜오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한진칼 또 지분까지 지금 블록딜로 좀 매입을 한 상황인데 일단 이제 할인 그룹에서 해운업종인 펜오션을 좀 앞세워서 지금 항공사업 쪽인 한진칼을 좀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신성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투자 전략을 좀 잡으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운업 쪽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강한 펜오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이제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지금 이제 단기적인 중장기평 상단 추세를 지금 하락 기조에 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돌파를 좀 말끔하게 좀 해주면서 계속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그런 모습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밸류상으로 좀 저가 매수를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펜오션 충분히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. 자,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뭐 한국전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일단은 유가 뭐 천연가스 최근에 전체적으로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연초 가격대까지 회귀를 했죠. 그러면 거기다가 환율도 지금 1,200원대까지 물론 이제 1,300원, 1,200원 후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피크 때 대비해서는 한 150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라는 것이죠. 무슨 얘기냐면 가스라든지 석유 수입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고 그만큼 전력 발전 단가는 뭐 최고 피크는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그 한전체 발행 한도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일단은 다시 5배 정도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유예가 연장이 되었고요. 내년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물론 일반 서민들은 국민들은 이 부분이 부담스럽겠습니다만은 한국전력이 워낙에 올해 적자가 컸기 때문에 내년에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전기료 인상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실적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. 그러면은 원재료 원가 절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고 또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맞물린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상당히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전력 요금 피크 상한제를 도입을 했죠. 이러한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. 그런 것들이 복합적 작용을 하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3% 정도 올라오지 않았나.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